안녕하세요, 구니스 벤입니다.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뵐 거는요, 이번에 또 기둥 없이 하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. 첫 번째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베이스를 깔고 말 그대로 밑에 지지 기반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올리는 게 훨씬 더 낫고요.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올리고 왼쪽으로 치우실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치우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만드시는 분들의 이제 그런 아이디어로서 그거를 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시고요. 일단 두 번째 거는 아까랑 조금 다르게 이번엔 45도로 만드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렇게 90도로 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. 이런 90도 영상이 아니라 45도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해야 중심을 잘 맞추고 넘어지지 않게끔 하느냐 이걸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자,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러면 그래도 아 좀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걸 먼저 스타트를 해주고 많이 만드는 편이고요. 자, 이렇게 올리고 이런 식으로 넘어지죠. 넘어질 것 같으면 이쪽으로 꺾고 네, 그러면 또다시 이쪽으로 꺾고 넘어지죠. 또다시 하나 더 해주고 그러면 괜찮죠. 자, 이런 식으로 꺾고 네, 직선 더 올라가나요? 더 올라가네요. 네. 오! 이건 넘어지네요. 그럼 이건 하나 빼고 그냥 밑으로 하나 할게요.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됩니다. 공 한번 굴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. 감사합니다.